지금부터 장학생 여러분과 장학금을 출연해 주신 동문 선배님들을 모시고 2021년 제1학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지침에 따라 소규모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행사를 하지 못하여 이사장님 인사말 영상을 수여자와 장학생 모두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이에 장학생들이 증서 사진과 감사 인사를 동창회로 보내왔습니다. 보내온 사진은 10후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자리를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지창이 있겠습니다. 이어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들과 먼저 가신 은사님 그리고 동문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인하대 동문장학회 한진우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진우입니다. 마스크를 전부 다 쓰고 또 이런 행사를 하게 돼서 좀 낯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이들 지쳐 있어요.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뜻깊은 2021학년도 이렇게 장학금 전달식을
하게 돼서 고민께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를 먼저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네, 기빈 여러분들을 몇 분 여러분께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교를 지금 리드해 나가고 계신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이제 일반적인 그 조그만 단체나 조그만 조직을 움직이는 데도 요즘에 피곤하고 보통 일이 아니죠. 사람이 만나는 게 모든 게 힘든 여건인데 우리 존경하는 조명우 총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 인하대학교에 소속해 계신 분들을 먼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총장으로 수고를 하시는데 원혜영 부총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생처장님이시죠. 오늘 학교 학생들에 대한 행사이기 때문에 김웅이 우리 학생처장님이 또 함께해 주셨네요. 박수 큰 박수. 그리고 사무처장님은 지금 아직 참석 안 하신 것 같고 우리 인하 교수회 회장으로 공직하고 계신 우리 박진호 인수회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옆에 왕수경 우리 인문과 교수님. 네? 네, 그리고 토목과가 학생들이 훌륭하게 성장하는데 토목학과에 우리 신도영 학과장님 와주셨다는데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옆에 계시니까 지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재단법인 인하대 동문장학회는 9명의 이사진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서승직 명예 교수님께서 사의를 표명하시면서 교수님들 중에 한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인품과 모든 것을 다 갖춰야 되는 그 심사숙고해서 모시게 됐는데 정진훈 토목과 교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데 함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함을 잘 몰라서 접수가 좀 안 됐는데 오신 분들이 계신데 이따가 좀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창회에 우리 마찬가지로 대학도 굉장히 힘든 여건이지만 동창회장을 맡으시면서 행사를 뭔가 하시려고 해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이 못 모이기 때문에 행사를 하시는 그러한 어려움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진짜 인하여 영원하를 외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힘을 좀 함께하는 의미에서 보태드리는 의미에서 이용기 총동창회장님 함께 여기 오셔 계신데 박수로 우리 대학교에 저번 모르면 보통 저 때는 간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학교 사랑하는 거는 남다르고 또 인천에 대한 애정도 많으시고 또 체육회에 대한 거목이시죠. 우리 김도연 전 상금 배장님이신데 68학번이시죠. 68학번 김도연 선배님이십니다. 아까 저희 동창의 재단법인 인하대 동문장학회를 그동안 아까 말씀하실 때 17년을 수고하시면서 지금 우리 재단의 큰 규모로 성장하시는데 아주 그냥 자리를 잘 잡아주셨는데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서승직 우리 명예 교수님. 예. 그리고 저희 재단 이사이시면서 상임 부회장 동창회 최다선 의원이신 고한택 우리 장학회 이사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한동과 교수님이시죠. 근데 우리 동문이시고.
동창회도 많이 친숙을 했죠. 김영국 교수님. 혹시 더 추가적으로 소개를 드릴 분이 제가 뭐 못해드려서 죄송한데 혹시 소개해드릴 분이 계시면 저한테 명단을 좀 넘겨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저기 자금을 오늘 지급하기 위해서 동창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모든 장학생을 면접한 건 아니고 면접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건데 참 어렵구나 요새. 우리 훌륭한 후배들한테 좀 더 나은 여건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자기가 부족한 게 없는데 자기 잘못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주어진 환경이 어려움 속에서 지금 꿋꿋하게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후배들을 면접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면접을 하지만 나보다 훌륭하게 살고 있는 후배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 후배들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장학금을 이렇게 선정해야 되는 입장이 상당히 곤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들은 뭐 이사장으로서가 아니라 대학교의 선배로서 우리 후배들한테 좀 더 많은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빨리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후배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삶은 결국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미래에 그 더욱더 보람되고 또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지금 쌓고 있다. 하느님은 절대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할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 용기를 내서 지금 주어진 여건을 잘 이겨내서 앞으로 미래에 살아나가는 데 더욱더 잘 단단하게 다져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대학생활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에는 장학금을 코로나19 이거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또 조금씩 모아서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지만 그런 분들은 또 크게 쾌척하신 분도 계시고 사실은 돈이 많다고 또 장학금을 주고 그러지는 않았고 그러나 그분들 중에 후배들을 내가 어렸을 때 힘들었던 그 학교 생활을 생각하면 지금 성공해서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그런 선배님들 중에는 후배들한테 정말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이 자리에 뭐 함께하고 있지만 뭐 박봉이죠. 박봉에 조금씩 모아서 후배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그런 선배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거 보면은 장학금을 주고 받는 그 마음은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뭐 돈이 많고 적고도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뭐 많고 적고 이런 걸 떠나서 학교 사랑과 그 다음에 내 젊었던 시절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신 동문 선배 후배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고 그리고 역경에서도 잘 이겨내서 앞으로 사회에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그런 인재로 성장해 주시길 바라고 후배 여러분들께서 그러면서 마음속에 오늘 이 자리에 갖고 있는 인하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도 느껴주시고 향후에 꼭 인하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실천하는
그런 인하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혜받는 우리 후배 학생 여러분 축하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선배 후배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총장님을 비롯한 우리 학교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외치겠습니다. 지금 이용기 회장님의 슬로건인데 인하여 영원하라 같이 함께 외쳐주신 고맙겠습니다. 인하여 영원하라.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하대학교 총장님이신 공영 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장님 말씀하실 때는 배경을 막을 해주시더니 제가 그걸 제가 없애버리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사장님께만 배경을 제공하는. 아니, 타이틀이 중요한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늘 참석해주신 차학회 현진이 이사장님, 그 다음에 이용기 총통 장회장님, 항상 그 이나대 아낌없이 살아보셨던 김대원 회장님, 항상 청상들 총견 서중 지켜주신 모두 다 감사 말씀을 드리고. 사실 아까 이제 뭐 한진우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올해 장학 증서 전달식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색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1년 동안 저희가 코로나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장학금 모금을 하시면서도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못지않게 저희 학생들도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이렇게 생각하셔서 모금을 해주셔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마 그런 마음들이 후배들한테 전해져서 반드시 나중에 그 고마움을 갖는 날들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게 되면 뭐 꼭 비유되는 말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논어의 옛날에 보게 되면 생이 지지, 학이 지지, 공이 지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나면서부터 알고 누구는 열심히 공부해서 깨우치고 누구는 고생고생해서 깨우친다는 그런 말인데요. 하지만 나중에 마무리 짓는 말은 하지만 그 결과는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아무리 자기가 타고나지 못해도 노력을 통해서 같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예전에 선배들이 하신 말씀인데 저는 그걸 약간 요즘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에 한번 비꼬보게 되면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요즘 얘기하는 건 금수저 같은 얘기들인데 누구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어서 좋은 집안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누구는 고생고생해서 학업을 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이뤄나가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오늘 장학금 받으신 모든 분들이 하지만 그 노력을 통해서 그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그 이 선배님들의 사랑을 듬뿍 담긴 그런 장학금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그런 활력소가 되리라 생각하고요. 사실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고 남한테 기뻐하진 않습니다. 정말 후배 사랑하는 마음, 모교 사랑하는 마음이 뒷받침되어야만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오늘 혜택을 받으신 여러분 모두 잊지 마시고 나중에 더 성공하셔서 여러분 후배들에게도 그 이상의 보답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총장으로서 간절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장학금 받으시고 축하드리고요. 많은 도움을 주신 동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용기 동창 회장님의 격려 말씀을 듣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창 회장 이용기입니다. 제 마스크 안 쓴 모습은 오늘 그 의자에 있는 그게 오늘 나온 겁니다. 저 당신을 의인하여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요 속에 함축돼서 있으니까 한번 가시다가 버리지 마시고 꼭 좀 한번 봐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본래 충청도 사람이라서
사투리도 많이 쓰고 말도 늘고 뭐 좀 참 말재주가 없어요. 네,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감안하셔가지고 동창회장이니까 오늘 무슨 말 하는지 좀 들어주셨으면 하고 제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그 인하대학교 그 장학회가 1972년도 그때 당시에 장학금 한 8만 원 정도 전액 장학금을 한번 주면서 계기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쌀 한 가마니가 한 8천 원 정도 있었어요. 그런 거니까 1972년도 되면 등록금이 전액 장학금이 한 8만 원 정도 쌀 10가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1990년도에 우리 동창회에서 장학재단을 만들게 됐어요. 예, 그때부터 만들어가지고 장학재단 이제 그 활성화를 시켜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1년에 한 4억에서 5억을 줄 수 있던 그런 그 장학회로 좀 거듭났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그 수혜받은 분들은 여기 이제 오늘 150명이 장학금을 받는데 한 3,500명, 예, 3,500명이 수혜를 받았고 금액은 한 40억.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동창회에서 장학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위탁장학금이 한 22억.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장학금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동문회 간 건립 기금으로 모금해 놓은 것이 약정 40억에 한 30억 정도가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지금 통장에 있는 게 거의 50억 정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동창회에 장학 기금과 관련된 돈은 교육청에 다 신고가 돼가지고 100% 다 학생들한테 돌아간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여기에는 지금 많은 우리 동문들이 정말 여러분들 우리 후학을 위해서 이렇게 십시일반 내가지고 그 모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돈들을 3,500명이 받았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동창회로 돌아가서 동창회 회원은 19만 명이 졸업을 했는데 1%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아마 꼭 그걸 기억하셨다가 나중에라도 사회에 나가셔서 내가 받았던 10배 이상 네, 그거 맞더라도 정말 그 동창회원으로 다시 동창회원으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우리도 내 다음 후배들한테 돈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또 동창회 홍보를 하면 우리 동창회에 가입을 하면 상당히 그 좋은 혜택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동문 19만 명, 각기각층에 있는 그 사업을 하시는 분 선배라든가 이런 데 가면 여름방학 때 이런 데 가서 실습도 할 수가 있고 나중에 가서 취업도 할 수가 있고 이러는 것을 제가 올해부터는 여러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동창회를 이끌어가야 돼. 그러니까 동창회 그 회부도 뭐 과대표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줘서 동창회로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동창회는 지금 죽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 6년 동안 우리 그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동창 그 졸업을 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주소를 주고 싶어도 못 주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장학금 받고 오는 사람들이 그 학교에 그 학생 전부 개인정보 동의를 내가 동창회에서 내 개인정보를 써라라고 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사회에 나가더라도 정말 어려울 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데가 동창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꼭 가입 운동에 동참해서 지금 현재 4학년까지 다니는 학생들 여러분들 내가 이제 함께 여러분들과 그렇게 다 개인정보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동창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창회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 학생들한테
저 함께 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학교와 우리 동창 저 학생과 동창회가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그 만나가지고 동문들이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또 그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와 학생들이 또 교수님한테 하고 싶고 총장님한테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동창회에서 함께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반영을 시킬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우리 동창회는 정말 그 우리 후학들을 육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기 위해서 우리 한진우 회장님 정말 애를 많이 쓰세요. 그 장학금도 많이 내셔가지고 오늘 여기 제가 학생회장 맞죠? 예, 학생회장한테도 우리가 저 열심히 우리 함께하자 그런 의미로 장학금을 직접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동창회가 거듭 잘할 수 있도록 좀 못하면 못한다고 지적도 해주시고 잘하면 박수도 쳐줄 수 있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이렇게 그 바쁜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한테 진짜 감사드리고 옛날 같으면 여기 식당 이렇게 먹으면서 하는데 그것도 못해서 손님 초대해서 그냥 가시게 해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이 정도 이야기 하면은 좀 뭐 좀 저 사투리 나오더라도 괜찮죠? 예, 하여튼 저 제가 좀 빠뜨리고 온 것도 같은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성훈 교육감님이 축하의 말씀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상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나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오늘 인하대 동문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이 열리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후배의 학업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한진우 이사장님을 비롯한 동문회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장학증서를 받는 재학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장학생이기까지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으신 가족 여러분들께 축하의 인사와 함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나라의 흥망은 결국 다가올 시대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외빈과 가족 여러분께서도 장학생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꿈과 포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영광스러운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인하대 동문회와 장학생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 앞날에 무한한 성취와 발전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학회 이사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김도연 서승직 선배님은 제가 인사를 다시 안 드리고요. 인문학과 양재구 장학금을 주시러 오신 일본 언어문화학과 왕수빈 교수님 소개하셨나요? 그러면 인수에서 오신 박진호 교수님도 계시지만 김동욱 교수님도 오셨다고 합니다. 김동욱 교수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과 동문의 장학금으로 김광석 후배사랑 장학금 7호 동기의 7구 동기의 장학금을 주러 오신 기계과 7구학번 이목규 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처음 품절된 인한 7구 포럼 장학금을 주시는 신원근 회장님과 김철원 사무총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기공학과 동문의 장학금 주시는 정용학 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중앙과 발전기금 장학금, 정태승 장학금을 주시는 금속과 동물의 총무를 맡고 계시는 박보홍 선배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도영 학과장님과 정진웅 교수님 인사를 드리신 걸로 예, 토목과 장학금을 주러 오셨습니다. 고한태 이사장님께서 이사님도 인사를 드렸고요. 이날 RMTC 동문회 장학금과 김광석 고기 장학금, 강철 금석 동문회 장학금, 이날의 장학금, 혹시의 장학금, 최진석 37기 장학금을 주러 오신 배용환 회장님, 김동희 부회장님, 신준호 사무총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파리동기에서 오신 파리동기 회장이지 경영학과 안기한 회장님과 체격과 이병남 부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창환 장학금을 주시는 학원과 파리학원 김창환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장학금을 주시는 수학과 패치학원 양성민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선공학과와 대우조선해양공문의 장학금을 주신 최수성 부문의 부회장님과 고병기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엘레판트 공간의 장학금을 주러 오신 기획과 패치학원 정태복 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인간의 등등의 장학금을 주시는 회계학과 8학과 최강호 원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동문의 장학금을 주러 오신 구역권 권현 선배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참석해 주신 선배님들께 인사드리고 혹시라도 제가 소개를 못 드린 분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에서 오신 우리 교직원분들 소개를 다 드린 걸로 알고 다시 한번 소개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사패 전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17년간 이날의 동문 장학회에서 상임이사로 헌신봉사하신 서승직 상임이사님께 감사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기 예쁩니까? 네. 저희들이 예쁜 마음으로 그동안 애써주신 우리 서승직 교수님께 상패를 드리는데 인사... 네. 제가 감사패 상임이사 서승직 건축이고 위부는 제2나대 동문장학회 상임이사로서 장학회와 총동창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자랑스러운 이나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큰 공헌을 하였으므로 18만 이나 동문의 정성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1년 2월 23일 재단법인 이나대 동문장학회 이사장 한진구 저기 여기 연단에 쓰셨으니까 한 말씀 청해도 파이팅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참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우리 그 이나대학 이나학원은 교육혁명가시고 또 정치가이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신 운암 이승만 박사께서 설립하신 민족의 대학입니다. 저는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 대학의 교수로 봉사를 하고 또 장학계 상임이사로 17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를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설립 당시에 우리의 그 꿈인 MIT의 실현은 아직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그 꿈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자나 위기가 희망이지만 희망은 또 혁신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모자나 MIT로 우뚝 설 것을 기대하면서 이 피를 주신 우리 동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비룡 인하여 MIT보다
더 높게 비상하라. 그리고 영원하라.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전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기계과 동문회와 이날 체육포럼에서는 후배들을 위해 모은 장학기금 4천만 원과 1천만 원을 이날의 동문 장학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묵기 기계과 동문회장님, 앞으로 나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찍어 있네. 네. 감사합니다. 잘 받아서 잘 쓰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똑같이 기금 전달식으로 이나 7급 포럼의 신원근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장학증서 수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장학금별 선배님과 대표 학생은 호명되면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앞 단상 스크린에 각 장학금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장학금을 주시는 선배님들의 말씀을 경청해 듣고 장학증서를 받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문장학회 신입장학금과 서울석유 장학금을 주시는 한진우 이사장님과 전승환, 김예진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석유 장학금 2021년 장학금입니다. 서울석유 장학금 김예진 학생. 장학증서 인동장학3645 소속 고가대학 전공 컴퓨터공학과 성명 김예진. 위 학생은 성서 구매일 안정하고 사업 성적이 우수하였기에 2021년도 1학기 장학금으로 선정하여 장학금과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서울석유 장학금 한진우. 하나, 하나, 둘. 시간 관계상 저기 장학증서 인동장학 제3640호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전승환 내용은 동일합니다. 전성 장학금 한 줄 축하해요. 아니 드레스 코드를 맞추셨나봐요. 알겠습니다. 하나. 다음은 이용기 장학금입니다. 이용기 장학금을 주시는 이용기 동창회장님과 김창엽 학생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이용기 장학금입니다. 장학증서 소속 신소재공학과 전공 신소재 김창엽. 위 학생은 평소 품명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였기 때문에 2021년도 1학기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장학금과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이용기. 좋습니다. 하나, 둘. 다음은 고남 이승만 장학금과 이나 비룡 대상 유경 장학금을 주시는 김도연 선배님과 박경호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장학증서와 학생의 이름만 호명하겠습니다. 장학증서 네, 그렇게 하시면 아, 장학금 네, 좋은 말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설립자의 장학금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뭐 선배들도 다 계신데 제일 먼저 받는 게 사실 설립자의 장학금 아닙니까? 오남 이승만 박사의 장학금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잠깐만 설명드리면 다 알아야 돼요. 57년도에 운암 장학금이 있었습니다. 57년도. 4.19 터지고서 없어졌죠. 그거를 계속해서 2012년도에 다시 선배님들이 구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하대 잘 아시겠지만 인하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와이
1902년도에 하와이 이집하죠. 전쟁 중에 이제 이민 50주년 사업으로 인하 대학이 이랬는데 인하 공과대학이요. 그게 주인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기금은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서 일꾼던 그 기독학원 그 파는 대금이 15만 불인데 15만 불. 그때 안 죽는데 그게 종잣돈이 돼서 인하 공과대학을 만드는데 그 돈 가지고 만들어지나요? 그래서 53년도 6월 10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천국을 그 담화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다 돈을 다 걷어가지고 물론 그것도 안 되겠지만 전 공무원들이 2%씩 공부할 때 100만 불이에요. 아니 전부 합쳐서 만드는 게 인하 공과대학인데 그 당시에 그래서 해방 전에 45년도 전에는 지금 민족고대가 되잖아요. 고대 민족고대고 해방되고 나서는 왜 민족 허리 다 담긴 거예요. 초등학교부터 다 걷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 허리 담긴 민족대학이 우리 대학입니다. 근데 너무 몰라요. 이렇게 큰 박수 한번 자신있게 한번 쓰세요. 그래서 이거를 부활하는 거는 인하대학이 사실은 오랜만에 아예 전부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박사가 세운 대학이라 우남대학 학생들은 앞으로 지금 40명이 되는데 인하대학을 끌고 대한민국 끌어오기로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이게 우남자학 겁니다. 많지는 않지만 오늘 아주 이 학생은 예전에 아주 뚜렷해요. 면접을 보는데 대단히 뚜렷해요.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연애 이뤘어. 그렇습니다. 지금 읽어요? 네. 직접 읽어주시죠. 장학평서. 3545 소속 예술체육학부 영화학과 박경호 전문과 같습니다. 한집 이사장 한집을 대로.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하나, 둘. 다음은 ROTC 동문회 장학금입니다. ROTC 동문회 장학금을 주시는 배용환 회장님과 김상민, 송은아, 안종민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님께서 직접 이름과 김상민, 내용 동의하고 장학증서 서울과학대학 경제학과 안종민 야동원 자학증서 본과대학 항공운수공학과 손훈화 이하동원 축하합니다. 같이 쪽으로 수학은? 제자 가운데 네. 감사합니다. 사랑 장학금과 진짜 사랑 장학금, 사회인프라 발전기금 장학금, 인건의 롯데건설 한라건설 장학금을 주시는 신도영 학장님과 정진우 교수님 그리고 반면 이혜원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신이혜원 사회인프라 국가 4학년 이와 내용 같습니다. 축하해요. 하나, 둘. 다음은 융석과 회장단 신소재 발전기금 적폐수지 장학금을 주시는 박범우 선배님과 안영남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신소재공학과 안용남 학생 이와 내용 같습니다. 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김광석 후배사랑 기획과 7호, 기획과 7호 장학금을 주시는 이목기 선배님과 조영준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기계공학과 조영준 이하 내용을 받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과 장학금과 신윤용 장학금을 주시는 공용학 회장님과 안병관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전기공학과 4학년 안병관 이와 내용을 했습니다. 장학증서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다음은 건축과 장학금 주러 오신 권현 선배님과 유백님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건축학과 4학년 유백님 내용 같습니다. 우선 수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한국과 장학금으로 들어오신 김영국 학생과 최규현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항공우주공학과 4학년 최규현 이와 내용 같습니다. 네, 듣겠습니다. 하나, 둘. 다음은 조선공학과와 대우조선해양동문의 장학금을 주시는 최수성 선배님과 석채린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조선해양공학과 2학년 석채린 이와 내용 같습니다. 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네, 듣겠습니다. 하나, 둘. 다음은 파리 동계의 장학금을 주시는 안계환, 이병남 선배님과 이혜원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영어교육과 2학년 이혜원 이와 내용 같습니다. 증서를 수여합니다. 됐습니다. 하나, 둘. 다음은 김창환 장학금입니다. 김창환 선생님과 김미연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기계공학과 2학년 김미연 이하 내용 있습니다. 장사 수여 부탁드립니다. 네, 듣겠습니다. 하나, 둘. 다음은 양재부 장학금을 주시는 왕수경 교수님과 박준호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1번 언어문학과 4학년 박준호 이와 내용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다음은 국인의 장학금을 주시는 최광호 선배님과 윤정환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경영학과 4학년 윤정환 이하 내용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다음은 고한택 장학금 주시는 고한택 선배님과 양하영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소비자학과 4학년 양하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듣겠습니다. 하나, 둘. 다음은 인수의 장학금 주시는 박진영 교수님과 박진영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건축학부 4학년 박진형 이하 내용 같습니다. 듣겠습니다. 하나, 둘. 다음은 여구의 장학금을 주시는 나종민 선배님과 윤동현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정보통신공학과 2학년 윤동현 이와 내용을 받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 처음으로 동문 장학기에 참석하신 엘리펀트 장학금을 주시는 정태복 선배님과 김다냐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조형예술학과 3학년 김다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여하겠습니다. 장학금으로 조금 전 기금 전달식을 한 이나 7급 포럼 장학금은 김철현 선배님과 동아름 학생이 수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마태물류학부 3학년 동아름 이원혜원 같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하나 둘. 잠깐 내려서 여기 참석하지 못한 장학금들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이번 학기에 나가고 있는 장학금을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승만 대학법 장학금입니다. 만미 장학금입니다. 안기론 장학금. 김창만 장학회 장학금. 이나비롱 대상 국경의 장학금, 유고 장학계 장학금, 육발 장학계 장학금, 육고 장학계 장학금, 울산지구 동문회 장학금, 변호산 장학금, 대병석 장학금, 김병구 장학금, 임동진 장학금, 전상파리 장학금, 전자공학과 동문회 장학금, 환경공학과 동문회 장학금, 정치외교학과 동문회 장학금, 사는 장학금, 사랑 나눔 감사 장학회 장학금, 87 장학금, 인하 태권도회 장학금, 인하 유도회 장학금, 아세스 장학금 등이 이번 학기에 지급됐습니다. 한 분 한 분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오늘 서울석유 장학금을 받은 컴퓨터공학과 3학년 김예진 학생이 장학생 대표로 선배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려 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하대학교 컴퓨터공학과 1학번 김예진입니다. 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총동창 회장님과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총동창회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희 인하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저희 후배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이 지원, 선배님들의 지원 잊지 않고 저희도 추후에 저희의 후배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는 선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장학생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자 김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해 장학금 수여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0년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선배님들께 보내온 감사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1학기 149명한테 2억 1천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요. 2학기 147명 2억 2천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학생들은 장학금을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의 편지나 메일, 문자, 전화 잊지 말고 꼭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께서도 감사 편지 받으시면 동창회를 연락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창회 보이시러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154명 장학생에게 2억 2,8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작년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장학생 여러분들에겐 오늘 이 장학금이 학업
학업의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배님들께 감사의 마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과 지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21년 인하대학교 1학기 장학금서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